티셔츠니 아닌가 봐. 어제는 차.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을 경매 방송으로 진행하면서 가뜩이나 정신없는 아저씨가 더 바빠졌습니다. 어제는 양평에 있는 카펄에 다녀왔는데요. 대한민국 1세대 디자이너 김정숙님께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귀한 옷들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경매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동님은 PAT에서 신상 옷들을 왕창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보낼 옷이야. 그래서. 그리고 야매주부가 가장 좋아하는 샵 비쿨6에서도 한 박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꽃이라는 멀티샵에서도 여성 패션 의류를 한 박스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야매주부 거실이 여성 옷으로 그득합니다. 경매 첫 시작은 야매주부가 드라마에서 사용했던 의상들을 구독자들께 판매하거나 주변 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옷들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옷들을 미리 입어보고 사이즈를 체크해야 하고 받은 옷들의 특성도 미리 점검하고 구겨진 옷들은 다림질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상품의 하자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문해주신 옷들을 일일이 주소와 입금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야매주부나 저나 산수가 약하거든요. 이거 컴퓨터에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할게요. 어제 온 여기 45,000원에 있어. 입구가 됐어. 여기 보라, 왔어요. 그거는. 주소 왔어? 네. 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간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 공부까지 가르치며 나의 전 재산을 탕진시켜가며 키워온 귀한 딸을 이번 기회에 써먹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양평 카폴의 대표이자 디자이너 김정숙 선생께서 제공해 주신 옷들로 두 번째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인들이 보내주신 값비싼 아우터들, 비쿨6, 달컷, PAT 등 기업이 제공해 주신 푸짐한 선물들을 감사의 마음을 실어 의미 있는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야매주부와 OCIC 그리고 우리의 구독자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화요일 오후 8시에 나눔 경매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겠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